가을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아마 이분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성 터지는 음색, 이별 장인 우리 권진아 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시티 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 우리 권진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작년 8월에 네. 네, 솔 씨랑 영스에 찾아와 주셨었어요. 그 작년 8월이구나. 시간 진짜 많이 지났죠. 웬일이야. 거의 대박이다. 지금 1년 넘은. 맞아요. 네. 오늘이 두 번째이신데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내신 것 같아요. 네, 바쁘게 지냈어요. 네, 왜냐면 네. 제가 이제 너튜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브이로그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우리 진아 씨의 라이브 클립이랑 클립은 아마 한 10개가 올라온다 싶으면 10개는 다 못 보더라도 한 8, 9개는 다 챙겨보는 편입니다. 네, 뭐 SNS 라이브 이런 클립들도 다 챙겨보는 편이고 진짜 알고리즘으로 또 다 올라와요. 네, 그래서 제가 다 챙겨보는 감사합니다. 편이라 그래서 근황을 네. 물어보지 않아도 워낙 바쁘셨던 거를 제가 다 알고 있어서 저도 많이 왜 이렇게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지? 그쵸 그쵸 여기저기서 많이 낯설지 않죠? 뭔가 내적 친분이 생긴 느낌? 네. 작년 8월 같지가 않죠? 네, 왜 그렇지? 한 세 달 전 본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렇죠. 또 오늘 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 카메라 여기 이 카메라 보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진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우리 김예진님께서 헬요일이 아니라 행복한 월요일 진언니 덕분이야 라고 아 오늘 월요일이었구나. 네. 아이고 이봐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이 월요일인지 오늘 맞아요. 일요일인지 맞아요 맞아요 무슨 요일인지 모르고 맞아요. 살 때가 많아요. 이제 평일 주말 개념이 없으니까 맞아요. 물 흐르듯이 사는 거지 뭐. 아니 텐션이 미쳤는데 아니 저 작년에 뵀을 때보다 거의 한 텐션이 한 5배 이상 올라간 아, 그래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가 텐션이 더 좋았던 것 같거든요. 아니. 그래요? 네. 텐션이 안 좋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때도 좋았는데 아, 그래요? 그땐 좀 뭔가 낯을 가리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많았다면은 저는 오히려 조심스러우면 더 텐션이 업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더 업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아웃풋으로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저 지금 되게 편안하거든요. 오 진짜 편해요. 지금 진짜 우렁차요. 아 우렁차요? 너무 좋아요. 이 공간도 좀 달라져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그쵸. 그때 스튜디오가 조금 달라졌었잖아요. 이게 좀 더 환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가 봐요. 네. 또 우리 신정옥님께서는 오늘 음색 요정들끼리 모였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진아씨의 음색은 따라가지 못하죠. 에헤이 또 진짜 또 칭찬 감옥도 시작된다. 아니, 또 진짜 이거는 사실이라서 진짜 너무 벗어날 수 없는. 네. 아, 저 웬디님 노래 부른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니요. 저도 저는 이제 진아 씨. 에헤이. 또 우리 이선우님은 삼행시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진아 씨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운을 띄워드리면은 이게 예. 읽어주실래요? 네. 권. 권진아. 진. 진짜 노래 잘해. 아. 아침 점심 저녁 다 잘해. 와 이거 진짜.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진짜. 틀린 말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뭐 365일 뭐 못하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이제 계속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목이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안 나오는 곳이 조금 쉬었더라고. 지금 쉰 상태로 조금 야.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좀 조심을 하고 있긴 해요. 아. 목이 원래 잘 안 쉬는데 아니 너튜브에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계속 보고 계시다고 계속 라이브 클립이 그냥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아, 너무 지겨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겨운 게 아니라 너무 또 좋아요. 왜 나오니? 아니, 왜냐면 라이브 클립이 그 매번 달라요. 조금 맞아요. 조금씩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막 편곡도 조금씩 다르게 한 것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보는 재미는 있는데 이제 팬으로서 걱정이 되죠. 아,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되는 거야? 건강 괜찮으신가? 그러니까 팬심. 뭔지 알죠? 어, so sweet. 우리 진짜 예, 아침 점심 저녁 노래 잘하는 우리 진아 씨가 지난 13일에 신곡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되를 발표하셨습니다. 야 어떤 노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목 그대로 우리 모두 다 진심이었을 때 바보가 됐던 경험이 그쵸.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노래했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
아니 어떻게 노래가 나올 때마다 점점 더 어려워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죽겠어요. 본인 약간 챌린지 하시는 건 아니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이 노래를 부르려고 보컬 레슨을 다시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곡을 썼는데 이게 튠으로는 어떻게 했는데 와 이게 라이브와 녹음을 도저히 할 수가 네.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배웠던 선생님한테 SOS를 쳤죠.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받고 많이 편해졌어요. 이게 숨도 되게 언제서 쉬어야 될지 모르겠고 이 맞아요. 연결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아, 네, 좋아요. 진짜요? 좋은데 이제 대단하다. 네. 챌린지 좀 해주세요 웬디 선생님. 저요? 저는 보컬 레슨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안 받아. 아 웬디가 보컬 레슨을 받아야 한번 받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러면 SNS 라이브를 할 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해서 연습을 해서 불러볼게요. 진짜? 네.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제목부터 너무 눈물샘을 자극하는데 이 곡도 우리 진아 씨가 직접 네. 만드셨죠. 네. 이 어디서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억을 안 난다는 건 이게 2, 3년 전에 만든 곡이어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네, 오래돼가지고 그때 경험 때문인지 뭘 어디서 뭐 드라마 같은 걸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요. 와 근데도 이렇게 좋은 곡을 만들었다. 에헤이 진짜. 여러분 이게 놀라지 마세요. 2, 3년 전에 만드신 곡이라고 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좋은 곡을. 그래가지고 2, 3년 전에 저랑 지금의 저랑 되게 달라서 이 재녹음 이제 녹음을 할 때 그때 데모 느낌이랑 너무 달라서 재녹음을 했었어요. 이 애절한 느낌이 잘 안 나서 근데 뭐 그래서 잘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너무 팬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진아 씨 모든 노래가 다 좋지만 데뷔 앨범부터 그 우리의 방식 앨범이 나왔을 때부터 뭔가 어나더 레벨로 진짜요? 뭔가 확 뭐랄까 그냥 점프가 된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 엄청난 연습량과 뭔가 엄청난 시간과 이걸 다 공들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게 이 앨범에 우리의 방식 앨범부터 너무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셀프 프로듀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프로듀싱 하면은 이제 결과에 따른 책임도 제가 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부담감이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골 우리듯이 이제 저를 우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제 어나더 레벨로 이제 가신 느낌 있잖아요.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더욱 좋은 곡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수미님께서는 가사를 어떻게 그렇게 기깔나게 쓰시는지라고. 진짜 어려워요. 가사 쓰는 게. 진짜 단어 하나 뭐 조사 하나로 이제 그 감정이 바뀌기 때문에 저도 쓰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게 막 쉽게 쓰진 않습니다. 아니 그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공감되는 가사를 쓰는 비법으로 멋부리지 않고 최대한 담백하게 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번 노래 가사도 그렇게 쓰신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뭔가 이렇게 꾸민 말을 잘 쓰지는 못해서 그냥 딱 전달하고 싶은 부분만 딱 하려다 보니까 좀 담백하게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번 노래 진심이었던 사람은 바보가 될 중에서 내가 썼지만 정말 이거 기가 막혀 찢었다 누구나 들어도 이거 운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생각이 좀 바뀌는데 오늘 드는 생각은 딱 후렴구 첫 줄 진심이었던 사람은 바보가 돼 여기가 멜로디와 찰떡인 것 같다. 이야 또 이거 귀 기울여서 들어줘야 되는 파트인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진아씨 같은 라이브장인답게 너튜브에 올라온 신곡 라이브 영상들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본인 영상들을 직접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올라오면? 네, 저는 다 찾아보고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좀 또 부족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니까 네, 열심히 찾아보고 여러 번 봐요. 댓글들도 보시나요? 댓글들도 보죠. 근데 평소에는 댓글을 많이 봤는데 이번 활동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댓글을 다 읽지는 못하고 좀 제 거 모니터링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댓글이 워낙 많으니까. 에이. 저도 진짜 이번에 그 여러 곡을 댓글 읽어가면서 그 부르는 거 있잖아요. 메들리처럼.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너무 명곡들을 다 불러주시니까. 에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완전 칭찬 거북이구만. 진짜. 계속해서 우리 권진아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 네. 우리 영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신곡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아, 어디 한 잔 물 한 모금 한 잔이래. 한 모금 한 잔. 한 잔 소주처럼 한 모금 한 마셔도 아 좋아요. 아, 또 센스 있게. 아, 좋습니다. 크게 네. 볼륨 키우고 예, 네, 집중해서 감상해 주시고 아까 그 하이라이트 부분 말씀해 주셨죠? 네. 네. 권지아 씨 신곡 라이브입니다.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감사합니다.
권지환 씨의 진심이었던 사람은 바보가 돼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으신 거 맞아요? 에이, 너무 좋았네. 아 이게 아, 죽다 살았네. 진짜 아, 저희가 아. 죽다 살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진짜 아이고, 힘들다. 아니 이 저는 진아 씨의 이 가성과 이 이 비브라토와 이 이 모든 게 좋아요. 아유. 이 말하듯이 부르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은데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 아. 자체는 너무 어렵지만 네. 너무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듣기에 어려워 보이나요? 아니 전혀. 아 그래요? 그냥 그 전혀 그렇게 아닌데 노래 자체는 어렵겠다라고 아. 느껴지지만 아. 그걸 들었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아. 그냥 그게 감정이 되게 애절하고 아. 그렇게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우리 이선우님 아까 그 삼행시 네, 보내주셨던 분이 봐봐 저녁에도 잘 안 나니까 아, 나 우네 라고 이제 올 뻔했네 지금 붙잡았거든요. 아, 우리 신희선님께서는 첫 소절부터 아, 장난 아니다 라고 첫 소절부터 끝났어요. 아, 네. 또 주혜진님께서는 물 마시면서 듣는데 왜 눈에서 물이 흐르죠? 그러니까요. 에이.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진짜 걱정했거든요. 왜요? 아 요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목이 안 좋은데도 이 정도면은 좋으면은 얼마큼 진짜 다 눈물 흘렸어요. 그러면은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러면은 진짜 좀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좀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 적당히. 참. 예, 네, 아, 저 진짜 울면 안 되거든요. 생방 때. 네. 또 우리 2531님께서는 권진아님 노래를 들으니 7년 전에 친했는데 멀어졌던 친구가 생각나네요. 아이고. 정말 친했었는데. 오늘따라 아. 그 친구가 더 생각나고 보고 싶어요. 라고.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요. 그죠? 진짜 이게 말하듯이 진짜 불러주시니까. 네. 더 감정 몰입이 돼가지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아... 어렸을 때 친했는데 멀어졌던 그쵸, 사람이라던가 그쵸. 인연이든 그쵸. 친구든 그쵸. 네. 아 먹먹하네. 아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을 가지고자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또 문자가 와 있는데요. 우리 최혜영님께서는 진아 씨 주말에 경남 양산 국화 축제 왔을 때 봤어요. 노래 짱. 아유 감사합니다. 요새 또 축제나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도 많이 네, 또 가시고. 네 요즘 행사를 그쵸, 행사가. 많이 하고 있고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엊그제 다녀왔는데 진짜 많이 오셔가지고 그쵸? 깜짝 놀랐어요. 그쵸. 진짜 엄청 환영받아가지고 진짜 감동했어요. 지금 바쁘셔요 우리 진아 씨. 이제 쉬려고요. 뭔가 지켜주고 싶다. 에이. 우리 진아 씨 지켜 막 언제 이제 팬심으로. 또 진아 씨 금요일엔 진짜 홍길동 가야 돼요. 여기저기. 동서남북. 네, 우리 박정현 선배님 콘서트에 게스트로도 네. 출연을 하셨다고요. 네. 이게 먼저 제의를 받으신 건가요? 네. 네 이제 멋있다. 이제 제의를 받아서 갔는데 제 앞곡에서 네. 앞곡. 이 꿈에인 거야. 이건 꿈인 거 알지마요. 막 와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힘을 아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무슨 노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이 좋았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죠 그 노래.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힘을 아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선배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그래가지고 이제 멘트를 하다가 저도 이제 박정현 선배님 정도의 연차가 됐을 때 제일 유명하고 어려운 곡 다음에 후배를 세워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장난삼아 했는데 아무튼 되게 부담감이 꿈에를 다음으로 가기가 좀 레전드였어가지고 보통 꿈에를 약간 마지막 곡으로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어떻게 피날레로 어떻게 제 전에 근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그걸 라이브로 와 저 아직 그 너튜브로밖에 못 봤는데 꿈에 한 번도 라이브로 들은 적이 없어요. 공연 한번 보러 와 진짜 좋겠다. 소름 돋았을 것 같아. 진짜 소름 돋아요. 뒤에서 그쵸. 듣고 있는데 계속 소름 돋아가지고 와 진짜 좋겠다.
와,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떨리셨을 것 같아요. 진짜 떨렸어요. 그쵸. 제 공연보다 더 부담돼가지고. 그쵸. 와, 꿈의 피날레에 나와야 되는 곡을 바로 전에. 아, 그래도 다른 느낌이니까 또. 네, 뭐 그래도 좋게 봐주셨어요. 네, 거기 네. 계셨던 분들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너무 좋은 곡이잖아요. 아이고. 네. 계속해서 우리 진아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팬심 고백 등등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진아 씨의 핑크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자꾸 생각이 나 맘이 소란스러워 너는 뭐라고 잃어볼래 yeah. 네가 찾아채지 않아도 돼 yeah.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eah. 누가 너 백칠컷 놀아볼래 yeah.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목소리 하나로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분이죠. 우리 권진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들이 또 와 있습니다. 우리 김민기님, 진아님 혹시 광고 시간에도 칭찬 감옥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왼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아니 네, 칭찬 감옥이라기보다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까지 작년 8월에 나오셨으니까 못했던 맞아요. 말들이 쌓여서 아니 진짜 너무 있어요. 지금 위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 음악을 만들고 하는 게 아,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있고 약간 매너리즘 같이 빠지는 것도 있는데 이 웬디 씨가 다 알아주셔가지고 저의 그 노력과 그 에너지를 다 알아주시니까 아 이게 듣는 사람이 다 아는구나 이렇게 돼서 진짜 전 진아 씨가 제 빈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걸 못 하실 분도 아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진짜 너무 좋아서 저는 아 진짜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면 또 명반이 되지 않을까 상 받을 수 있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대해 주십시오. 진짜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0726님께서는 박정현님 콘서트 가서 권진아님 보고 왔어요.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번 콘서트 같이 간 친구랑 올해 권진아님 콘서트도 다녀왔거든요. 저희들이 너무 좋아서 소리치고 두 손 모으고 봤네요. 최고였어요 라고. 와 와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라고. 아유 다행이다. 제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꿈의 다음에 부르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권진아님 콘서트도 다녀왔고 최고였다고 라고 말씀까지 해주니까 그 꿈에 묻히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네, 전혀 네, 권진아님의 무대를 딱 하고 오셨다. 네, 자신감 가지세요. 아유 다행이다. 네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휴. 좋습니다.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우리 진아씨 이번 신곡이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애절하고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사랑 참 아프다. 완소 여러분이 겪었던 애절하고 눈물 쏙 빠지는 사랑 이야기, 추억 속에 묻어놨던 우리 가슴 아픈 첫사랑이나 이별 스토리 왜 말을 더듬는지 저에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요즘 그 연애 프로그램들이 정말 핫하잖아요. 네네. 진아 씨도 즐겨 보신다고 하던데. 네, 최근에 그 프로그램 이름 내기해도 되나? 아, 됩니다. 돼요? 네, 환승연애. 아, 다 보셨어요? 지금 나온 거? 저 지금 네, 지금 오늘 가서 하나 더 봐야 돼요. 그거 보면 이제 다 보는 건데. 아, 제가 이런 거를 하나도 막 뭐 요즘 뭐가 핫하다 이런 거면은 한 2년 뒤에 야 그거 요즘 재밌더라. 아, 나 뭔지 알아요. 약간 뒷북치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에 그거 재밌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뭐 얼마나 재밌겠어 근데 와 너무 재밌는데. 맞아.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뜻이 이러면 맞아. 저 짜식이 막 이러면서 어우 답답해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네.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궁금한 게 혹시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처음 보신 건가요? 처음 봐요. 아 그럼 요게 약간 영감을 얻기도 하실까요? 네. 와. 네. 그리고 아 요게 그 환승연애 시즌 1 때는 제 노래가 그 잘 가라는 노래가 실렸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마지막에 진심이었던 사람은 바보가 돼 나왔으면 좋겠다. 환승연애 뭐가 있나요?
듣고 있나요, 제작진분들?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누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그러니까. 최종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럼 어떻게 새드 엔딩인 건가요? 뭔가 새드 엔딩이 있을 수도 있을 있다.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나 뭔가 예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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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사람이 안 불러. 아, 얘기 근데... 못할 거야. 저 지금 약간 10화라 보고 있거든요. 아 저도 10화라 보고 있어요. 저 10화라 보다가 지금 중간에 멈췄어요. 왜요?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아서. 아, 못 보겠어서? 네. 잠깐 멈췄어요. 19화 지금 아껴두고 있거든요. 어. 제가 두 개 남은 거잖아요. 다음 주에 하면 이번 주에 하면 끝인 건데. 그쵸, 그쵸. 지금 아껴두고 있어요. 아 그 영세도 남의 사랑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 정말 다양한 러브스토리가 나오는데 우리 진아 씨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연애 상담을 자주 해주시는 편인가요? 어, 네, 물어보면 해주는 것 같아요. 오, 보통 공감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답을 알려주시는 편이세요? 공감을 하고 답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오, 되게 좋다. 네. 진짜 좋다. 같이 욕하고, 미친 거 아니야? 아, 뭐냐, 뭐냐. 장난해? 뭐 이러면서. 미친 거 아니야? 오, 야. 왜 그랬어? 야, 헤어져. 야, 장난 아니야? 야.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저도 약간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 답까지는 아닌데, 어차피 내가 답 알려줘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건 그렇죠. 그건 그래요. 에, 그래서 그냥 공감만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약간, 그래요? 장난해? 야, 어떻게 그래? 야, 진짜 내가 들어도 화난데, 어우, 뭐 이러면서. 같이 이제 욕을 하다가 이제 뭐 내 생각 이런데 뭐 결국 네 알아서 할 거니까. 아 뭐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도 되게 많이 해주시는구나. 네. 어, 그래서 노래들이 또 이렇게. 네 그래서 좋은 소스 있으면 몰래 이렇게 또 빼. 아 메모하시고 와 좋다 좋다. 되게 좋다. 좋네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완수 여러분들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들 계속 보내주세요. 구체적인 에피소드도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 진아 씨의 운이 좋았지. 진아 씨의 운이 좋았지 듣고 왔습니다. 크, 너무 좋아요 노래. 우리 완수 여러분들의 애절한 러브 스토리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우리 진아 씨 하나씩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9957님이 첫사랑한테 고백했는데요. 저는 쳐다도 안 보고 다른 여자랑 사귀더라고요. 아프다 못해 쓰라렸어요. 아 이거 이게 참 첫사랑이어서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사람 많아요. 괜찮아요. 네. 또 지나가고. 맞아. 또 본인을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네. 사람이 많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또 우리 9048님께서는 20대 초반 대학생 때 만난 남자친구가 연하가 좋다며 저를 만났는데요. 연상이랑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뭐? 그 이후로 6년간 연애를 못하고 있네요. 이후에 나온 권진아님의 위로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어요. 와. 진짜. 이야. 진짜 어이없다. 이야. 앞이랑 뒤가 다 다른. 이야. 이야. 진짜. 진짜. 왜 그랬니? 이야. 그 사람은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예요. 맞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야지만 이것도 다 떨칠 수 있는 거니까. 시작하세요. 근데 진짜 트라우마였나 보다. 네. 아이고. 깨야 됩니다 이거를. 네. 에휴, 왜 안 와. 다음 네. 문자. 3082님이 10년간 좋아했던 너 인기 많은 네가 왜 나한테는 그 긴 시간 동안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는 안 했던 걸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 근데 나는 그 사실 하나에도 설렜어. 아 이게 뭔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인기 많은 사람인데 10년 동안 이 사람을 좋아했고 네. 이 10년 동안 아는 사이로 지냈는데 아... 이런 연애에 관련된 내용은 이 사람한테만은 안 한 거죠. 다른 아... 여자들한테는 막 이런 이성적인 얘기도 막 하는데 이 친구한테는 안 한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것만으로도 이 3082님은 설렌 거죠. 아... 이것만으로도 그냥 이 사람 자체로 그냥 설렌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서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혹시 안 한 건가라고 생각할 그 사실 하나에도 근데 특히 인기 많은 사람이면은 더더욱 이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지워버리세요. 10년간 좋아한다는 거 10년을 좋아해? 진짜 대단한 것 무슨 같아요. 무슨 일이야? 근데 이렇게 누군 한 사람을 오랫동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이만큼 또 그 이상으로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우리 2117님 하나 더 읽어주세요. 네. 학교 다니는 내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내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다 너인데 널 만나서 나는 힘든 일도 잘 이겨내고 더 열심히 살고 더 행복했었어. 그런데 학창시절이 끝나면서 우리도 같이 끝났지만 나는 아직도 널 생각하면 참 고맙고 행복해. 정말 많이 사랑했었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의 앞으로가 더 행복하기를 바랄게. 특히 학창 시절 때 환승연애 같아. 지금 너무 강울. 그 루마에 들어가서 그 붙여놓은 종이? 엑스에게 했던 갑자기 되자고. 근데 특히 학창 시절 때 힘들었던 상황이나 뭐 이럴 때 같이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면 더더욱 그게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랑 환승연에서 만난다면? 과몰입을 만난다면? 우리 둘 다 이제 과몰입. 과연 더 행복하길 바랄까? 아, 이 과몰입러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네. 질문들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예진님, 진아언님 디지털 싱글곡들 모아서 실물 앨범 내줄 생각 없나요? 아 진짜 아껴서 듣고픈 노래가 너무 많아요 라고. 실물 앨범 이게 또 절차가 복잡해요. 또 할 게 많아요 또.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쵸. 앨범 하나 나오기까지의 절차가 정말 진짜, 많죠. 더군다나 어제 또 진아 씨는 셀프 프로듀싱도 하시는 분이라서 더더욱 이 절차가 더 복잡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런 의견이 있다면 이런 의견 여러 개가 모아지면은 제가 한번 회사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4253님은 진아님 니곡내곡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너튜브에서 뉴진스랑 아이브 노래 부르신 거 보고 저도 봤어요. 귀가 황홀해져서 녹는 줄 알았어요. 혹시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도 한 소절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 이거 그 1시간 반복되고 이런 거 있죠. 꽃가루를 날려 북쪽을 다 크게 터뜨려 어머 우리 로망과 편견에 가르지 마. 똑같은 노래 맞죠? 똑같은 노래죠. 이게 너무 높네 노래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헤이. 와, 어떻게 이렇게 약간 와 되게 필터 얹은 것 같아요. 이 꽃이 날리는데 샤 이런 필터 얹은 느낌?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지혜님 퇴근하고 라디오 켰는데 권진아님이 나오시다니 저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엔젤 보이스로 활동했었어요. 노래 들으면 늘 힐링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팬 카페 이름이 엔젤 보이스였어요. 엔젤 보이스 괜찮으세요? 아니요 좋아요. 엔젤 보이스라고 하십니다. 네네. 오랜만에 뵙나요? 예.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늘 힐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래됐잖아요 시간이. 네네, 너무 오래됐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문자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솔씨도 지난달에 영수에 또 나와주셨는데 사파이어 멤버들은 각자 행사에 가면 혼자서 노래를 부른다고 했거든요. 진짜인가요? 전 MR이 저한테 없어가지고 그 무반주로 많이 불러드리긴 해요. 짧게. 네네.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아 진짜요? 그것도 봤어요? 대박이네. 야, 알고리즘은 계속 올라와요. 지난시간 너무 많이 보니까. 네. 혹시 한 소절 그 무반주로. 보고 싶었어
사랑했던 그때의 너와 네 곁에 그리고 나 널 바라만 봐도 눈물 나게 마냥 좋았어 너에게 못한 그 말 조금은 늦었겠지만 아직 널 사랑한다고 말야 아 어떻게 이 음악 깔려있는 줄 알았어 아 리버브를 아주 빵빵하게 깔아주시니까 아 너무 좋다 예. 그 행사장에 가면 관객들의 호응이 가장 좋은 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행사마다 다른데 요즘은 또 신나는 노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날이 좀 선선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노래 중에 뭐 핑크 낙 아니면 Fly Away 뭐 이런 너무 좋죠 그것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날씨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6031님께서는 가을이라 플레이리스트에 발라드를 꽉꽉 채워놨는데요 권진아님 신곡도 이미 무한 반복으로 듣고 있습니다 진아님은 쌀쌀한 가을철에 꼭 듣는 노래 있나요? 한 곡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전 팝을 많이 듣거든요 가을을 잘 안 들어가지고 그 핑크 스웨츠의 뭐더라? 핑크 스웨츠 노래 좋은 게 많거든요. 솔로곡인가요? 아니면 그 토리 켈리랑 같이 저도 그 노래 좋아합니다. 그죠? 그 노래 진짜 좋죠. 아, 이건 뭐냐? 저 그 저장해 놨는데 저도. 아, 뭐냐? 저도 그렇죠. You make me feel like heaven is a minute. 네.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찾는 동안 다음 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좋은 하겠습니다. 생각이에요. 네. 우리 0918님, 믿고 듣는 보컬, 음색 여신, 공기반, 소리반 등등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 혹시 춤신추망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춤신추망? 이거? 맞아요. Real Thing 맞아요. Real Thing이라는 곡이라고 네, 합니다. 핑크 스웨츠 Real Thing. 네.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추가하고 싶은 거. 엔젤 보이스. 춤신추망. 춤신추망. 끝말 끝나요 무섭게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춤신추망 안테나의 춤신추망이라고. 또 이제 또 보컬 레슨 받았으니까 또 댄스 레슨 받아야 되겠다. 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 앨범 어떻게? 제 인스타에 춤 레슨 받는 영상 올릴게요. 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유라님 완디랑 진아님이랑 서로 곡 바꿔 부르게 한다면 어떤 노래 불러보고 싶으세요? 저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저 그거 좋아하는데 Bad Boy. 잘하실 거. 근데 약간 네 곡 네 곡 스킬이 너무 세셔서. 에헤이. 방금 Feel My Rhythm도 깜짝 놀랐습니다. 에헤이. 지금 원곡자가 난데 지금 약간 약간 이랬거든요. 저는 진심이었던 사람은 바보가 돼를 아까 진짜? 말씀했으니까. 진짜. 제 언젠가 SNS 라이브에서. 네. 언젠가요? 한 몇 주 안으로 진짜요? 네 해보도록 연습을 해서 네 여러분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들으셨죠? 다 네, 들으셨죠? SNS 라이브로 꼭 예스 하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아 씨와 함께한 만남의 해피닝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 이제 저도 말하는 게 조금 편해지고 은디님도 좀 편해지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고 진짜 그냥 친구랑 그냥 친구랑 얘기하다 그냥 가는 것 같은 느낌? 저도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작년 8월에 나오셨는데 진짜 몇 달 만에 친구 본 느낌처럼 정말 반갑고 저도요. 너무 재밌게 수다떨다가 제가 진행을 하지만 되게 수다떨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요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의 활동 응원하도록 하고 이제 푹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네, 집에 가서 송장처럼 누워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놀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아씨 보내드리면서 진아씨 Fly Away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